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RSL 공장 화재 사고 분향소가 설치된 화성시청을 찾았습니다. 유가족의 희생자 영정 안치를 도운 산호위 스님들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화성시의 진정 어린 사과 요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윤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RSL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 유가족의 떨리는 손에 들린 20개의 희생자 영정과 위패가 분향소로 들어섭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안치 의식을 집전하지만 유가족들의 오열에 연불 소리는 묻히고 맙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RSL 공장 화재는 직원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희생자 모두 신원을 확인했는데 3명은 여전히 유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분향소에서 의식을 주도한 사회노동위원회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쾌유를 발언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한 점 의문 없이 명명백백하게 이번 참사의 진실을 밝혀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분들이 억울하게 어렵게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기를 촉구합니다. 유가족들의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자식과 형제를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은 그저 세상이 원통하기만 합니다. 유가족 대리인 김태윤 씨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화성시가 시청 분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영정을 두라고 했다며 화성시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화성시와 경기도에 중대재해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진심 어린 사과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조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 마련하십시오. 조계종 산호위는 앞으로 유가족의 원을 풀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이분들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동참하고 이분들이 좋게 잘 해결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어 분향소에 안치된 희생자들의 영정.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